네, 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제가 출퇴근할 때 저희 집이 저희 매장이랑 엄청 가깝거든요. 걸어가면 한 5분? 10분?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 좀더 빨리 가니까 주로 이제 이걸 타고 다닙니다. 브롬톤인데 C라인이고요. 옐로우 색상이고 저도 중고로 한대 구입했습니다. 근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지금 타고 다니는데 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원래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엘리베이터에다가 넣으면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타게 되면은 너무 민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작은 걸 찾아보자 했는데 브롬톤이 딱이어가지고 브롬톤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브롬톤의 거의 순정 상태인데 페달만 이제 조금 좋은 페달로 바꿔놓은 상태고, 제가 얼마 전에 양재동에 새로 오픈한 그 22km라는 브롬톤 전문 매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위클 아시죠? 삼바다 스포츠의 직영점인 위클 청담점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7년 정도 계셨던 점장님이 새로 차린 매장입니다. 너무 이쁘고 제가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이쁘고 그 전에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도 완전 초창기 시절에. 그래서 그분 매장에서 조금 이제 화이팅을 해주고자 한번 갔다 왔고, 갔다 온 김에 브롬톤에 꼭 필요한 브룩스 안장을 제가 사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진짜로 내돈내산 소비자가로 딱 사왔어요. 자, 보시면은 브롬톤은 진짜 이쁘게, 아, 브롬톤이 아니고 브룩스는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짜잔. 자, 제가 구매한 상품은 브룩스 스탠다드 B17이라는 모델이에요. 21만 6천원짜리입니다. 무려 21만 6천원짜리 안장인데,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통 가죽. 그리고 이 안장을 쓰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얘가 좀 늘어나고 자리를 잡아야 해서 엉덩이가 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안장을 꼭 써야만 브롬톤이 완성이 되니까 제가 일단 안장을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생긴 안장이 순정 안장이 조금 못생긴 편이어가지고 제가 브룩스 안장으로 교체를 할 거고, 색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색깔을 선택한 이유는 제 브롬톤은 막 클래식한 느낌의 브롬톤이 아니고 그냥 짠 스포티한 느낌의 브롬톤이기 때문에 검정색, 제일 호불호가 없는 검정색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케이블 타이를 딱 끊어주면, 자, 브롬톤이 브룩스 안장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쪽 보면은 탁 뜯으면은 이 공구가 하나 있습니다. 공구가. 이 브룩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공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뭘쓸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싱을 할수 있는 이게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제 얘를 레일 쪽에다 바르는 건지 아니면은 안장에다 바르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점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점장님. 네네, 안장 잘 도착했나요? 네, 안장 잘 받았고요. 네네. 이거 이제 안장 까가지고 안에 봤는데 네. 그 공구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공구는 이제 그게 가죽이다 보니까 타다 보면은 안장이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이 조금 처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상태보다 조금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을 때그 앞에 코 부분에 이제 그 공구가 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 사용해가지고 조금 가죽의 텐션을 조금 더 주면 돼요. 그러면 가죽이 이제 처음 구매했을 때랑 비슷하게 이제 당겨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안에 뭐 젤인지 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구매했을 때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바르다 보면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끝에만 살짝 뜯어가지고 처음에 살짝 발라주고 얇게 발라주고 한 1시간 뒤에 마른 선으로 좀 닦아주면은 그게 가죽 관리에 좀 도움이 되고, 그게 조금 그러면은 가죽이 살짝 연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그 탑승자의 그 자골 모양에 맞게 좀더 늘어나게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데, 그걸 어쨌든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네,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조금만 발라서 얇게 펴 발라주고 1시간 뒤에 닦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 가죽 뒷면도 그 발라주면은 네. 약간은 그 습기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방지해 주거든요. 어.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뒷면에도 발라주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6개월에 한 번 그 정도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크림을 또 사야 돼요? 크림도 따로 판매를 해요. 어쨌든 그거는 그 뭐 한 번 사용하기에는 많지만 뭐 네. 여러 번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는 있으니까 그게 그 30ml 50ml네 50ml 그 사이즈로 판매를 따로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뭐 구름통에 장착하시는 거예요? 네, 저제 거에다가 지금 장착했어요. 장착 벌써 하셨어요? 네. 아그 구름통 그 레일이 있잖아요. 위에도 네. 낄 수 있고 밑에도 낄 수 있잖아요. 네. 가급적인 그 가죽 안장은 위에다 끼는 게 좋거든요. 아 위에다? 아니 밑에는 아예 안 들어가던데요? 아. 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이제 가죽을 들어서 조이면은 밑에다도 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탈 때 이제 가죽이 약간 조금 처지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포스트에 그 안장이 닿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위에다 껴줘야 돼요. 위에다 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잘 끼셨네요. 아 좋은 팀 감사합니다. 네네. 22... 예. 그럼 또 많이 타시고 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22km로 전화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얘를 좀 닦고 저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닦아내는 게 조금 뻑뻑하네요. 이게 저희 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얘를 적게 발라야 된대요. 얇게 펴 바르듯이 발라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 발랐습니다, 이거를. 저희 그리스라고 하네. 아무튼 이거를 지금 제가 다 발라가지고 떡이 진 상태예요. 구멍 보시면은 구멍에도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귀를 파듯이 이렇게 쫙 파가지고 쫙 파고 이렇게 딱 긁어주시고요. 요 남은 걸로 밑에를 해야 된답니다. 밑에. 지금 다행히 조금 남아가지고. 여기도 튀어나왔네. 그래서 막 물 같은 거 튀면은 좀 보호해주는 방수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하나 더 사서 좀 더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해졌고요.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브룩스 안장을 산 곳은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실 때 두 번째 자전거라고 검색을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전거. 갈게요. 편해.